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며 시작하니까 아,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있고 수능이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 캐스트로 왜 등장했냐면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웃은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능이 50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냐면 제가 10년 넘게 지켜봤더니 11월 14일이 수능이라고 생각해놓고 대비를 안 해요. 대비 안 하다가 그냥 수능 직전 되면 수능 아침에 속에 편한 거 먹으래. 뭐 된장찌개 먹고 된장국 먹고 전날 잠을 잘 자야 되고. 근데 이 캐스트를 듣는 N수생 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빗대어서 어때요? 전날 잠이 옵니까? 캐스트 댓글에다 막잠잘 와요. 그분 진짜 멘탈 갑입니다. 잠이 어떻게 와? 예비 소집 갔다가 친구들하고 내일 여기서 봐 하고 이제 집에 오면 엄마 아빠 개 부담 주죠. 이제 내일 수능이라고 집이 적막감이 흐르고 뭔가 이상합니다. 잡니까? 잠이 와? 뉴스에서나 잘 자라 그러지 잠이 어떻게 와? 오만 가지 꿈을 꾸면서 눈 뜨면 3시, 4시, 5시 아 망했다 하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캐스트 들어온 이유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자, 수능 몇 요일 날 봐요? 금요일 날 보면 여러분 수능 잘 보겠습니까? 목요일 날 보죠. 앞으로 매주 목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한 7번 정도 기회 있어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이 되면 나는 수능 날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면접 갈땐 연습해. 막 옷도 입고 막 난리 쳐. 막 교실 문 열어보고 들어가서 멘트 날려보고 연습하는데 왜 수능은 안 해보냐고. 수능을 7번 본다는 생각으로 칠수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매주 목요일이 되면 나는 수능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매주 목요일 되면 수능 본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전날 수요일이 되면 자야지. 무슨 생각으로? 내일 수능 본다는 생각으로 잠에 들어봐야 됩니다. 몇 시에 자는 게 가장 좋은가? 어떤 음악을 듣고 편안하게 내가 잘수 있는가 하는 건 연습해봐야 될거 아니야. 아니 진짜 중요한 날인데 왜 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잠을 들어보고 자 목요일 아침 일어났어요. 목요일 아침 일어나면 어느 때와 다르게 생활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능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포인트 엄마 아빠 가족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어떤 선언? 엄마 아빠 나 앞으로 매주 목요일이 되면 수능 본다는 생각으로 나를 대해줘. 앞으로 그날만 수능 날만 수능 보는 날이 아니고 연습이 필요해. 엄마 아빠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이 되면 수능 가는 것처럼 나를 대해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속에 편한 음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지 않아요? 수능 아침 여러분 어떠겠어요? 기분 좋아야 돼. 그럼 먹을 걸 골라봐요. 뭐 먹어봐, 목요일마다. 아니, 어떤 학생은 아침부터 삼겹살 먹으면 기분 좋을 수 있어요. 힘이 나고. 아니, 뉴스에서 계속 속이 편한 거 먹으라니까 막 이제 엄마 아빠가 음식을 준비해 주겠죠. 뉴스 뭐, 그게 아니고 골라봐요. 아니, 아침에 햄버거 먹으면 기분 좋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피자가 좋을 수도 있고. 응? 아침부터 삼겹살 굽는 냄새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서 수능 시험에 즐겁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골라봐요, 음식을.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선언하세요. 목요일 아침이 되면 수능 날처럼 나를 대해줘라. 그래서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고 기분 좋게 하루를 살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선언한 이유는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매주 목요일이 되면 수능 보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는데 제발 수능 날 아침은 나를 날치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능 날 아침 됩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 손잡고 막 기도하고 부처, 석가 다 등장시켜, 하나님 등장시켜, 여러분 막 기도하고, 여러분 막, 엄마 막 울어요, 또 막, 아, 우리 딸막 수능 보러 간다. 그럼 여러분 개부담, 개긴장, 안 돼요. 편안하게 그냥. 어느 때와 상관없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편안하게 수능 시험장에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세요. 엄마 아빠, 수능 날 아침에 너무 요란 떨지 마. 응? 막 친척들 막떡 주고, 막 전화 오고, 다 끊어.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연습 기간. 매주 목요일이 되면 그때 하시라 그래요. 도시락에 편지 넣지 말라 그래요. 네? 도시락에 이제 편지 넣고 2교시 수학 개망했는데 도시락 열었더니 막 띠로리 편지 막 눈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안 돼요. 이상한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나를 괴롭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거는 하고 싶으면 그 전에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수능날 아빠가 또막 애정 표현한다고 엄마가 막 카톡 이만큼 보내가지고 가는 차 안에서 막 눈물 막 뚝. 그러면 안 된다니까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첫 번째, 매주 목요일은 수능 보는 날이다. 두 번째, 가족에게 선언해라. 세 번째,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연습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세요. 공부하다 힘들면 수능 날뭐 입고 갈까? 자, 수능 날
뉴스는 그래요. 편안한 옷을 입어라. 근데 편안한 옷이 사람마다 같아요. 아, 나 수능 날 뭔가 나도 좀 깔끔하게, 너무 과도한 건 아니에요. 막 과도하게 막 이만한 핀 꽂고 막 화려하게 옷 입고, 그거 아니게 남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쟤는 뭐하러 왔지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수능 날 화장실에 가서 내 모습을 보더라도 어, 괜찮네. 나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옷을 골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매해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항상 보라 이겁니다. 아, 내가 저 옷 입고 수능 갈 거야. 입어는 봐야지. 입었는데 그날 수능 아침에 불편하면 어떡해. 어? 엉덩이 막 꽉 껴가지고 막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옷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내가 그 옷 입고 가면 기분이 좋아야 한다니까. 기분 좋게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기분 좋은 옷을 생각해서 그 옷 입고 나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입고 갈 옷 준비.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예요. 입고 갈 옷을 준비하면서 항상 목요일 아침이 되면 그 옷을 입는다 생각해보고 웃으세요. 정신 승리해야 됩니다. 자, N수생분들 알 거예요. 수능 시험장 들어갑니다. 오전 7시 반, 8시 세상에서 가장 느껴볼 수 없는 고요함과 적막감을 마주할 겁니다. 그럼 그 시험장이 너를 눌러. 그럼 그걸 이기는 방법 뭐냐면 그 시험장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막 누군가 막 손 막 이러고 있고 뒤에 막 다리 달달 떨고 있고 막 그러면 아, 진짜 개짜증, 재수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딱 거울 보고 제가 캐스트 앞에 웃은 이유가 있어요. 목요일 아침이 되면 그냥 웃으세요. 엄마 아빠한테 선언했잖아. 목요일마다 수능 보는 날이다.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고 하하하 웃으세요. 엄마 아빠가 쟤 이제 드디어 돌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능 날 아침에 그렇게 웃어야지. 기분 좋게 가야 된다니까. 하하하 웃고 씻고 너가 생각하는 기분 좋은 음식 먹고 기분 좋은 옷 입고 딱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고요한 적막감 가운데 이제 내가 긴장이 풀리니까 주변이 보여. 누가 다리를 달달달. 그럼 이렇게 생각해. 너는 내가 이겼다. 너는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너는 최소한 이겼다. 뒤에서 손가락. 너도 쫄았구나. 내가 너는 이겼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편안하게 아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어 시험이 어렵지만 어려운 이유는 수능 현장에서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1교시로. 완전히 극도로 그 긴장된 상태에서 아침에 막 엄마 아빠 막 울고 배웅해주고 카톡 이만큼 막 편지 써주고 그러고 막 개 부담스럽게 수능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책상에 뜨면 수험표 하나 있고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라고 시험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아침에 하 웃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생각하는 기분 좋은 옷을 입고 소풍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하나.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딱 앉아있으면 긴장된 아이들이 보이고 내가 너는 이겼다. 그때 필적 확인란이 내 눈안에 즐겁게 들어오는 거죠. 필적 확인란 문구를 보고 또 막 감성에 젖어가지고 막 우두물 막 그게 아니라 이번 필적 확인란 이거네. 그때 국어 1페이지가 보이는 겁니다. 눈에. 왜? 주변이 보이는 여유가 생겨야 내 시험지가 보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막 긴장해가지고 책상 이러고 앉아가지고 시험 본다 시험 본다 막 사인펜 나눠주죠. 샤프 나눠주죠. 막 본인 확인한다 그러죠. 막 긴장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했잖아. 8시 15분부터 막 감독관 선생님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시험 준비가 한창 이루어진다고. 그 긴장 가운데 여러분들 편안해지려면 첫 번째 꼭 해가세요. 매주 목요일은 수능 날이다. 수요일부터 준비하시고 두 번째 가족한테 선언하고 세 번째 아침마다 웃으면서 준비하시라고. 내가 수능 날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수능의 그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려고 이 캐스트로 들어왔어요. 제가 생윤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했어요. 한 단어. 뭐냐면 중용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미덕. 수능의 그날 상황에 적합한 미덕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아직 수능을 한 번 본 사람도 있고 두 번 본 사람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마주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어떤 행동한다 해서 사람이 적합한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발표 수업을 시킨다면 앞에 나와서 발표 수업할 때 긴장되죠.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 드냐면 아,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 말 할걸. 이런 후회가 수능 시험에선 최소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50일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반복해봐야 돼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연습해봐서 상황에 적합한 미덕을 수능의 그날 꼭 발휘해서 승리하는 저의 김종인 패밀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캐스트를 전해드립니다. 엄마 아빠하고 이 캐스트를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수능에 들어가는 한 개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수능 시험 파이팅 때 또 제가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뭐라 그러죠? 저와 함께한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